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마른 인생의 조각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박준 시인의 이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라는 이 산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른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꼭 나처럼 습관적으로 타인의 말을 기억해두는 버릇이 없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마음에 꽤나 많은 말을 쌓아두고 지낸다. 어떤 말은 두렵고 어떤 말은 반갑고 어떤 말은 여전히 아플 것이며 어떤 말은 설렘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타인에게 별 생각 없이 건넨 말이 내가 그들에게 남긴 유언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조금 따뜻하고 예쁘게 하려 노력하는 편이다. 여러분 박준 시인의 이 글처럼 이 어떤 말은 생명체와도 같아서 끈질기게 살아남아 이 사람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은 그 말은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 마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반대로 살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상처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말로 꿈을 죽일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사람에게 꿈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실수는 이 잘못된 말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없이 신중하게 이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혹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난 그저 말만 한 건데 도대체 그게 무슨 큰 잘못이 있는 건지 난 모르겠다. 정작 말을 던진 당사자는 이 상황에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저 말만 던진 것뿐인데 왜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하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을 받은 그 사람만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말을 던져놓고 회피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그저 말뿐이지 않았냐고, 도대체 자신에게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이 있느냐고 도리어 항변하며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들, 여러분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과분한 자리가 주어지게 되고 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 이상의 과도한 권리가 부여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없이 경험했던 바이죠. 이와 같이 말 또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주어져서는 안 될 과분한 자리이며 또 권리이며 축복일지 모르겠습니다. 입술에서는 30초, 가슴에서는 30년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가볍게 나간 말은 30초면 끝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에 파고들어온 이 비수와 같은 말은 30년의 이 시간을 상처로 지새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를 높였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침묵하면 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말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침묵하는 것은 도리어 죄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그리고 그저 우리가 아무렇게나 내뱉는 대로 말이 쏟아져 나오는 이 세대 속에서는 반대로 우리가 입을 닫고 침묵을 해야 하는 것이 더 온전한 지혜는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너머에 있는 타자의 세계까지 영향을 끼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내뱉는 이 말의 형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승리하는 인생은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온전한 말, 순전한 말에 달려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런 말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바로 이 말을 가진 자가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해야 하고 또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1절을 보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오늘의 본문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언어의 습관,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것은 1세기 초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에게 핸드폰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TV라는 게 있었겠어요? 신문이 있었을까요? 하다못해 책이라도 있었을까요? 여러분, 책도 이 활자 인쇄기가 만들어진 14세기 이후에나 점차 보급이 되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 당시에는 지금처럼 타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어떠한 매개체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 어떤 유행이 있었냐면 이 아고라 광장 같은 곳에 서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강연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홍대나 이 대학로에 있는 이 마로니에 공원만 가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길거리 공연을 했습니까? 그때는 참 볼거리가 많았죠. 모든 것이 이 인터넷 전산망을 통해서 이 소셜 네트워킹을 이루고 이 전자기기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진 오늘날조차 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시선이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파급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세상의 오락과 문화에서만 그쳤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추구하는 사상과 신념에 잇대어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쏟아내고 있는 말들에 열광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신앙적 가르침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장려할 만한 일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왜곡되어지고 완전히 일그러진 다른 복음이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피드백을 나눌 수 있어요. 이 교회의 전통과 교회 활동을 위한 다양한 매뉴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통해서 제시하고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기 위해서 변조되어지고 날조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들을 복음에 담아서 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와 상황을 막론하고 동일한 내용이 흘러가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이의 입을 통해서든 보편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반드시 처음에 내가 전해받은 그 원형의 날것 그대로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투박해도, 그것이 아무리 시대적으로 고리타분해도 그것을 전해야만 그것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바로 이런 질서와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선생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수한 말들을 내뱉고는 있지만 정작 그 뱉어낸 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그것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내 형제들이여, 너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선생으로서 내뱉은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이나 단순히 전하는 것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에 대한 결과까지 함께 짊어져야 할 것을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유행을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선생의 자리에 서는 것을 멀리해라,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자리는 그것만으로는 선택하기에는 너무 두렵고 떨리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한다. 그런데 만일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이다. 여러분,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완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행동에 일체의 실수가 없는 사람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어떤 누구도, 어떤 위대한 사람도 결코 실수가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 결핍을 안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그냥 포기해야 하는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의 실수를 줄여라. 말의 실수를 줄이면 됩니다. 우리가 실수를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지만 이 실수를 줄여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함께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말을 줄여라. 이 비라이벨스 목사님의 잠언이라는 책을 보면 이 말의 실수에 대해서 비율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말을 할 때 보통 이 3%의 비율로 이 실수를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남자가 2만 단어, 여자가 3만 단어의 말을 한다고 하죠. 물론 통계 방식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통계는 남자가 하루에 뭐 한 7천 단어 정도, 여자가 한 1만 5천 단어 정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이 단어를 사람들이 쏟아내면서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만약 2만 단어를 적용했을 때 남자가 하루에 이 1만 단어로 말을 아낄 수만 있다면 이 말의 실수도 절반으로 줄어서 이 300단어밖에 실수를 안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로 생각을 했을 때 2만 단어를 이야기하던 남자가 만 단어로 딱 절반만 하루에 과묵하게 이야기를 하면 600단어의 이 말실수에서 300단어의 말실수로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의 욕심을 버리세요. 말 욕심을 버리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저부터 굉장히 시급하게 적용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항상 저한테 그러거든요. 이렇게 말 욕심을 좀 버리면 좋을 것 같다고.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항상 정해진 시간을 이제 오버하는 거죠. 오늘 LTC는 몇 시에 끝나는지를 물어봅니다, 저한테. 9시 10분? 그러면 9시 10분을 아내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9시 10분에 끝나는 법이 없어요. 항상 9시 20분, 30분. 계속해서 그 시간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남편은 방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저녁을 먹고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녁을 이제 끝날 시간에 맞춰서 이제 시켜주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준비를 해주는 경우가 많고. 그럼 아내는 9시 10분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시간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를 하는데 제가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안 나오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말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말 욕심을 버리면 가정에도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단순히 말만 줄이면 끝인가? 말을 해야 할 때는 또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침묵하는 것이 도리어 죄가 될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선지자. 이 보통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에 말씀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에 말씀을 주셨다. 지금 말씀을 주시면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였고 선지자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말을 할 때 자신이 말을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말수만 우리가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말을 해야 할 때는 반드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술에 주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선지자들처럼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적절성의 관계를 파악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꼰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벌써 이 꼰대라는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이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정말 잘 대변해주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꼰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보통 나이 든 사람들을 향해서 젊은 사람들이 꼰대 같다, 꼰대 발언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 다 꼰대인가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꼰대 발언인가요? 그렇지 않죠. 의미상으로 꼰대라는 것은 보통 자기 고집과 아집이 매우 강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관적 자기 객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꼰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령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이슈였죠. 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가, 백신을 안 맞아도 되는가. 분명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를 명확하게 가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이 상황에 따라서 분명하게 갈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꼰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이래요. 가령 자신이 백신을 맞으면 모든 사람이 다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맞은 사람은 그 순간 그분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물어보는 거죠. 백신 맞았니? 아직도 안 맞았어? 도대체 나라에서 맞으라고 하는데 왜 안 맞는지 이해가 안 가네. 세상 너 혼자 사니? 그러니까 이런 과도한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자신의 머리에 박힌 그 말을 그 상대방에게 쏟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분의 말도 자세히 살펴보면 꼭 틀렸다고만은 이야기할 수 없어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라에서 백신을 장려했고 백신을 맞는 것이 이 사후에 건강하게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도 지나갈 수 있다라는 이 논리 안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그 말이 팩트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적절한 답이냐, 적절한 말이냐, 그것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예전에 아내가 아침을 차려줬어요. 보통 제가 아침을 잘 안 먹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아침을 먹는 문화가 그렇게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 팬케이크에 바나나를 올리고 꿀을 둘러서 약간은 헤비한 이 아침 식사를 준비한 거죠. 게다가 이 아보카도와 이 바나나와 우유를 갈아서 만든 이 상쾌한 이 건강 주스까지 옆에다가 탁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이제 굉장히 뿌듯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맛있게 먹어. 스스로가 생각을 해도 이 식탁을 보면서 대견한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다는 거죠. 보통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내가 없으셔서 잘 모르시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잘 먹을게. 음식이 정말 맛있어 보인다. 정말 딱 이 두 마디만 하고 그냥 조용히 먹으면 돼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그런데 우리 원래 아침 안 먹잖아.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헤비하게 음식을 준비했어? 여기서 제가 한 말은 똑같은 두 마디였지만 절대 아내에게 하지 말았어야 할 두 마디를 선택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 음식을 안 먹었냐? 맛있게 다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물론 제가 반드시 잘못된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은 원래 아침을 안 먹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에 설교를 하고 집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좀 피곤하거든요. 또 월요일날 그런 경우에는 보통 잠을 자는 패턴이라는 걸 아내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잘 것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지 않고 음식을 준비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원래 우리 아침도 안 먹고 나 지금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좀 피곤해서 자려고 하는데 왜 말도 없이 상의도 없이 이걸 만들어 놓고 안 먹으면 안 될 것처럼 분위기를 만드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의 그 말이 그 상황에서 아내에게 전할 말로 적절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말이 나가는 상황과 그 말을 받는 대상에 대한 이 적절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오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간음죄는 매우 심각한 죄였어요. 게다가 현장에서 잡히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런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는 것이죠.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당연히 자신들이 정해놓은 답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말이 있었기 때문에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이번만큼은 예수님을 완벽하게 몰아붙인 외통수였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정말로 난감한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세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져라. 여러분, 결국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손에 들린 돌들을 하나둘씩 내려놓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반드시 죽어야만 했던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 돌을 쳐라, 돌을 쳐서 이 죄를 범한 여인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했다 한들 그것이 모세의 율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여인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예수님에게 그 여인이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그저 팩트만을 전하는 것이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적절했던 말 한마디가 죽어야 했던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된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바로 이 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죠. 반대로 인간의 타락도 봐도 바로 이 사단의 간교한 말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 말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에서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사라집니다. 먼저 야고보는 사람의 혀를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이 배를 조종하는 키의 비유를 하고 있죠.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것이 전체를 통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큰 말도 고작 입에 물린 그 작은 재갈 하나로 완벽하게 통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배 후미에 달려있는 이 선풍기 크기만한 그 작은 키에 의해서 이 집채만한 배도 그 나아갈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에서 이 입의 혀는 매우 작은 사이즈입니다. 하지만 이 혀, 이것은 이 재갈과 이 배의 키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좌우하는 대단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재판장의 유죄 한마디가 이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하고 이 외교관의 이 지혜롭게 던진 말 한마디가 국운을 좌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 세 번째 비유인 작은 불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산 전체를 태우는 불은 바로 이와 같이 작은 불로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매년 이맘때만 되면 이 산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비전 헌금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드리게 되잖아요. 이번에도 울진에서 일어난 산불 때문에 정말로 많은 분들의 삶의 터전이 소실되었습니다. 불타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 산불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조사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차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이 던진 그 작은 담배꽁초 하나가 이 거대한 산불을 일으킨 발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담배꽁초로 일어난 작은 불씨 때문에 이 벌써 산불이 일어난 지 열흘째가 되었지만 아직도 그 완전히 그 불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이처럼 한 번 타오른 불은 그 불길을 잡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게다가 어렵게 불길을 다 잡고 난 이후라도 그 불로 인해 너무 많은 것들이 파괴된 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말이 이와 같은 것이에요.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은 인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인생이 지옥불에 의해서 불타 없어진다. 이처럼 말은 나의 인생만이 아니라 타인의 인생 전체까지도 불태울 수 있는 파괴적인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희대의 탈주범이었던 신창원 씨를 기억하세요?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 생활을 하던 중에 자신의 일생을 담았던 이 자유라는 책을 이제 출간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이 이 범죄자의 길로 들어가 서게 된 이 계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창원 씨는 이 불우했던 가정 환경 탓에 학교에 내야 할 이 최소한의 육성 회비조차 마련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의 어려운 사정들을 헤아려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한 사람만이라도 그 곁에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아무도 그를 돌아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선생님마저 그의 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의 선생님이 회비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온 이 신창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저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제 사심에 담겨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야 이 새끼야, 돈도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는 나와. 빨리 꺼져. 여러분, 신창원 씨는 선생님의 이 막말을 듣고서 그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악마가 태어났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어둠을 마음에 품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비록 어린아이의 인격이었지만 그 선생님의 말로 그 순간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말씨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말이 씨가 된다. 그 순간 정말 그 선생님의 말이 씨가 되어서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박히게 되었던 거예요. 그 선생님의 그 잔인한 말이 씨가 되어서 그 마음에 씨를 심어놓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들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흘려버리는 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놈의 직장 때려쳐야겠다. 지난주에도 아마 그 말을 아마 실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내 인생이 항상 이렇지. 뭐가 있겠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부모님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아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 이 무자식의 상팔자다. 혹 결혼하신 분들은 이 배우자에게 상처를 받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감정을 이겨내지 못해서 야 이럴 거면 이혼하자. 뭐하러 계속 같이 사냐.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야 이럴 거면 뭐하러 계속 연애해. 헤어져. 딴 남자 만나. 딴 여자 만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함부로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럴 바엔 죽는 게 낫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한 다섯 번 죽겠다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한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말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운명을 결단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단순히 리스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카운팅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많은 말을 내뱉게 되면 그 많은 말로 인해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과연 나의 언어 습관은 어떠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자기 객관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평소에 내 언어 습관은 어떠니? 정확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언어, 긍정의 언어, 감사의 언어, 기쁨의 언어를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뱉은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순모임에 가셔서 순원들은 순장님을 격려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소망의 언어를 선포해 주세요. 그리고 순장님들은 불만족스러운 이 순원이어도 격려해 주세요. 지지해 주시고 사랑하고 따뜻한 말로 그들을 위로해 주세요. 그 여러분들의 변화된 언어의 그 말씨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순모임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어 사람에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사람은 그동안 모든 동물을 길들여왔다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길들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능력입니다. 한 20년 전쯤에 이런 책이 있었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 큰 고래도 이 먹을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에이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본래 숙성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의미를 좀 더 확장시켜보면 결국 이것도 길들인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와인을 뭐라 그래요? 에이징한다, 숙성시킨다, 길들인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리고 악기 역시 마찬가지죠. 악기를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에이징을 할수록, 길들일수록 내가 사용한 만큼 이 악기가 그 주인의 손때를 타서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문화 속에서조차 길들이기 문화가 있죠.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들이기는. 이처럼 인간은 살아있는 생물뿐 아니라 죽어있는 사물까지도 길들일 수 있는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딱 한 가지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게 있다고 소개하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혀였습니다. 우리의 입은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 8절을 보면 그 혀가 가지고 있는, 그 길들일 수 없는 입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길들여지지 않은 혀에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 있다. 게다가 그 안에는 독이 가득해 매우 위험하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독이 담긴 말이다라는 표현을 하죠. 독설이라는 표현을 써요. 독설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독을 내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을 맞은 사람은 항상 어려운 거예요. 또 채취어받게 되지 않는 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해서 뭐라 그래요? 촌철살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신중히 말을 뱉어야만 하는 것이죠. 결코 이 길들여지지 않는 이 말이 가진 파괴력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말이 아닌 저는 말씀까지를 뱉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낱 말이 변한다고 해서 그 말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말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뱉기 시작할 때,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많이 뱉어봐야 실수만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분열과 다툼만을 일으킬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귀신이 떠나게 되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곳에 구원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말을 많이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많이 쏟아낼 수 있는 거룩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길들여지지 않은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뱉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짠물 내는 샘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국 말 관리가 아니라 마음 관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결국 입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관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입술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뱃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러한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한다. 외부에 있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너희의 삶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마음의 관리가 말의 열매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내 입술의 열매가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에 말씀을 채우기 시작할 때 말씀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를 채우기 시작할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언어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면 축복의 언어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트겐슈타인의 말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의식은 타인에게 전부 드러난다. 자신의 의식이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든 이가 안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자신의 의식이나 마음을 타인에게 잘 숨겼다고 굳게 믿는다. 결국 자신만의 비밀이요 자기 혼자만의 요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의식과 마음은 얼굴 표정으로 또렷이 드러난다. 말과 태도나 동작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결국 안과 밖은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술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향한 저주입니까? 스스로를 무화과 나무라고 여기며 올리브 열매를 맺고 계시진 않으세요? 아니면 스스로를 포도나무라 여기며 무화과 열매를 맺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의 관리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금 예배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순모임에 교제를 하는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묵상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묵상한다의 히브리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큰 사자나 이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기를 반복하며 음미하는 것과 같아요. 또한 어린아이가 달콤한 사탕을 입안에 넣고 이리저리 굴리며 그 단 사탕의 맛을 음미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운다는 것은 한순간의 열정과 노력과 상황으로 완성되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묵상과 같이 주님과 끊임없이 함께 동행하는 삶의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주님의 얼굴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질문을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고백하고 고백을 받고 또 토로하고 위로하고 간구하고 계속해서 내 삶의 거룩한 말씀으로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단순히 말씀을 받는 것, 단순히 이곳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의 열정,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셨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다면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사단의 수많은 공격 속에서 그것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로서 그 말씀을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받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그것을 인내로 지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실까지 맺어내는 것,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가능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한 입에서 나오는 한 소리만으로 한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그 묵상이라는 온전한 마음의 관리를 통해서 승리하는 입술의 열매가 맺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의 언어가 거치고
생명의 언어가 선포되길 축복합니다. 저주의 절망의 언어가 그치고 오직 소망의 언어만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 말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생각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우리가 흘려보내는 언어의 습관을 살아내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 모든 건강하지 못한 나의 언어의 습관, 언어적인 삶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나아갈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진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영혼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쏟아내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을 쏟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만 했던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말 한마디로 살려내셨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 내 입술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관리가 아니라 마음의 관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은혜를 채우고 감사를 채우고 복음을 채워나가 하나님 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하는 습관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감정에 올라오는 대로 하나님 내뱉던 나의 모든 말의 습관들을 내어버리고 언어의 습관들을 내어버리고 예언자들과 같이 선지자들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의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입술이 그런 능력을 갖길 소망합니다. 엘리야의 그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늘이 3년간 닫히기도 하고 또 3년간 열리기도 했던 것처럼 놀라운 능력의 말씀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의 입술이 하나님 독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 저주를 가득 채운 인생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능력을 선포해낼 수 있는 하나님 생명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 가운데 나아가 나의 입술의 선포함을 따라서 하나님 그들의 모든 절망을 털고 일어나 다시 한번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 관리가 아니라 마음의 관리입니다. 하나님 입술을 하나님 내가 아무리 훈련할지라도 나의 마음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나의 마음이 부패하고 더럽다면 결국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한계가 있음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채우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승리를 선포하며 언제나 소망을 선포하며 언제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선포하며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J4U 공동체의 모든 언어의 습관들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저주의 말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언어로, 소망의 말로 하나님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예배를 할 때,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순모임을 할 때 순장은 순원에게, 순원은 순장에게 순원과 순원이 서로를 향하여서 격려와 위로와 소망과 사랑의 언어를 향하여서 하나님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다른 육신적인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순모임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의 능력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순모임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순모임과 우리의 예배와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입술의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언어가 하나님 진실의 언어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언어가 소망의 언어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와 사망의 언어가 승리의 언어, 부활의 언어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사역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허락하신 모든 순모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고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입술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주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능력의 열매가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밟는 모든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과 같이, 우리도 사랑의 언어로 우리에게 사랑을 선포하셨던 그 주님과 같이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있는 모든 거짓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죄악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분열과 다툼과 서로를 헐뜯는 이 악한 말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켜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입술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찬미의 고백으로, 거룩한 감사의 고백으로, 소망의 고백으로, 능력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 반드시 나의 인생 가운데 맺혀지게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그 언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말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자들처럼,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에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옳게 분별하여 말씀을 내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술이 둔하여서 말을 하지 못한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의 마음 을 돌이키셨던 능력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말이 아닌 말씀을 내뱉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을 통하여서 죽어가던 모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 회복의 언어, 회복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입술의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순모임을 할 때 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입술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곳에 소망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다시 한번 사랑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말씀과 마음의 변화를 따라서 복된 언어를 선포하는 회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